필이 와야지. 형자 체험 학습은 말 그대로 그 형장에서 체험? 꽂혀야, 그런 거, 뭐, 꽂히는 거, 뭐, 좋아하면 꽂히는 거고. 근데, 일단, 그냥 잘 맞아야지, 뭐. 네, 잘 맞아야죠. 근데 저는 그 틈이 없어요. 친해질 사람. 네, 친해질, 네, 사람들이 잘 없어요. 그래서 여친이 없는 것 같아요. 어쩔 수 없죠, 뭐. 제가 한국에서는 찐따스. 네, 저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. 뻥 여친구는 있죠. 근데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. 네, 맨날 똑같은 사람 하고 다니고. 아, 그게 맞는 건가? 왜냐면요, 제가 아는 형들, 뭐 친구들 이런 분들은 다 맨날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인맥이 많다 그래야 되나? 모르겠어요. 그냥 아는 사람 많아요, 서로. 근데 저는 없더라고요. 뭔가 진짜 이날이 있었어요. 제가 친구하고 놀기로 했는데 걔가 딱 그날에 빠꾸를 쳤어요. 근데 딱 그날에 빠꾸를 치니까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. 그냥 그래서 한번 찾아봐야지, 누구 부를까, 나가서 놀려고. 근데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네, 그냥 그때 아무것도 못했어요. 잠시만요, 제 친구 와가지고. 네. 친구 왔어요. 작곡가 친구, 제 친구. 일단. 너 여기 앉아있어, 그냥. 이따 끝나고. 이거 바로 끝낼게. 네. 뭔지 알지, 그쵸? 그니까, 그렇다고요. 일단 오늘 라이브 여기까지 할것 같아요. 네, 지금 할게 있어가지고. 네, 뭔지 아시죠? 작업 이 일단 알겠습니다. É meu amigo, meu amigo chegou, meu amigo que faz música. É, se vocês saberem quem é ele, é que eu não posso falar quem é, né? Mas se vocês saberem quem é, vocês vão pirar na cabeça, porque é um cara famoso. Bye bye, 여러분.